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화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 교황 다큐멘터리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뜬금없이 프란치스코 교황 다큐멘터리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 지금 뒤에 보이는 그 사진 영상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그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그러니까 개막 첫날 이렇게 상영이 되는 그 작품, 그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의 포스터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했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그 뭐랄까 어떤 메시지, 그분의 또 지금까지 해온 그런 어떤 일들, 그리고 그분이 그 내세우는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잔잔한 영상 그리고 음악과 함께 그 화면에 담았는데요. 이것은 그 오스카상 그 노미니 그러니까 그 후보에도 올랐던 그 에브게니 아핀 네비스키라고 하는 그 감독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조만간 그뭐 넷플릭스나 그런 데서도 아마 좀 오픈이 될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뭐이 다큐멘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 이분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전에 교황과는 다르게 인권 또는 뭐 환경, 그다음에 이런 성소수자 이런 데 상당히 어떤 진취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셨죠. 그래서 다른 그 교황 그 이전의 교황 분들과는 다르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분의 어떤 뭐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분이 그 원래는 그 처음부터 이런 그 신학교에 입학하신 건 아니라고 그러시죠? 뭐 원래는 뭐 화공학인가 그거 전공도 하시고, 또 한때는 뭐뭐 나이트클럽 뭐 경비원으로도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원래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 역사상 최초의 이제 남반부 국가 출신의 이제 교황이다라고 저 했고, 그 이분이 이제 뭐그 검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박한 그러한 그 생활 모습으로도 또 많은 분들의 또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그 카톨릭의 어떤 교리 또는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동성애, 그 죄악시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분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법적 보호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그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신에서는 이것을 또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기존의 그 카톨릭이었던 교리 또 가르침과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판단과는 다른 문제다. 이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처벌하고 차별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인권을 무시하는 거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저는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이런 카톨릭의 그 교리를 시대적 변화에 조화시킨 또는 맞게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보이시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감히 하고자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미 동성애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보호되는 것이 이미 이제 세계적인 그런 그 흐름이죠. 추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 최고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러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 혼인을 금지하거나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작년인가요? 인도에서조차 인도 최고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이제 그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에 기독교 카톨릭만 그러한 법적 보호에 있어서 뒤떨어진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죠. 국회에서 이번 그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단 말이죠. 찬반 논란이 있고 종교계 또는 꼭 이거 사상 이념적으로 꼭 뭐 편 가르기는 아니지만 보수 우파를 내세우는 그런 단체 분들이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한단 말이죠. 반대 이유는 거기에 차별 금지 사유로 동성애 성소수자 그 LGBTQ 요즘에는 그 과거는 LGBT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LGBTQ라고 하더라고요. Q 그러니까 퀴어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성소수자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성소수자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동성애 등 그러한 어떤 행태에 대한 그러한 판단 뭐 심지어는 뭐 혐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그들이 소수자는 이유로 해서 차별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것 그것을 시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성애 또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란 이유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 이런 거를 무시당하고 침해당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물론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또 그건 또 무조건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사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 원칙과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소수자의 그러한 그 성취향에 대한 주관적인
뭐그 찬반 이 문제와 그들에 대한 차별 금지 또 법적 보호 이거는 따로 떼어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보수파의 이념상 그것을 받아들 그들의 성취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어떤 차별 금지 이런 것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그 보수 우파 이념의 이념이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시대적 흐름에 조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는 개체군은 서서히 소멸해 간다고 하는 그러한 다윈의 진화론의 자연 도태론, 자연 선택론에 따라서 그 보수파 이념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그러한 조류에 의해서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결국은 전체적인 그 보수파 이념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쎄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만약에 보수파 어떤 가치 이념을 나는 갖는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이 LGBTQ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문제와 별개로 이들에 대한 그러한 성취향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거나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의 가치관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다 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분의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서 한번 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또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